498! 어? 우리 꼬부리가 보이질 않네? 슈퍼맨이다! 뭘 도와드릴까요? 슈퍼맨,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하루 종일 보이질 않네요. 꼬부라! 꼬부라! 꼬불꼬불 멋진 그 꼬부리요? 여기 있어요, 아빠! 제가 꼬부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슈퍼맨. 우리 꼬부리는 이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슈퍼맨처럼 빠르지도 않다고요. 뭐라고? 나 꼬부리야! 꼬부리! 어? 진짜 꼬부리 맞네? 슈퍼맨인 줄 알았어. 가차. 내가 슈퍼맨처럼 빠르지 않다고? 아빠, 내가 멋지지 않다고요? 농담. 그러고 보니 우리 꼬부리 돼지가 되고 싶어한 호랑이랑 똑같네? 그런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그 동화책을 읽어줘야겠다. 그 책은 바로 야! 난 돼지가 아니야! 어느 산골짜기에 욕심쟁이 먹보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낚아채기 일쑤였고 남이 먹던 음식을 쓱싹 먹어치우기도 했어요. 욕심쟁이 호랑이! 산골짜기 아래에는 국밥집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욕심쟁이 호랑이를 유독 싫어했어요. 할머니, 국밥 좀 주세요. 이 못된 호랑이 녀석, 썩 물러가지 못해. 도저히 못 참겠다. 훔쳐서라도 먹어야지. 그때였어요. 때마침 할머니가 국밥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돼지 우리로 가서 국밥을 줄줄 따라주었죠. 그래, 나도 돼지가 되는 거야. 돼지는 살가죽이 매끈하니까 우선 털부터 뽑아야겠다. 다음날 살가죽이 매끈매끈해진 호랑이가 성큼성큼 국밥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저는 이 동네 새로 이사온 돼지랍니다. 새로 이사온 돼지라고? 아이고, 예쁜 것. 하지만 손이 코끝에 닿는 순간, 왜 이 녀석아! 납작해야 할 돼지코가 왜 이리 두툼해? 호랑이는 얼음아, 나 살려라! 하며 알아났어요. 한참 동안 궁리하더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와이코! 호랑이 살려! 바위에 부딪힌 두툼한 코는 겹겹이 눌려 주름이 지고 납작해졌어요. 나 신난다! 내 코가 돼지코가 됐어! 호랑이는 다시 국밥집으로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는 윗마을에 사는 돼지인데요. 몸져놓은 어머니가 할머니의 국밥을 꼭 먹고 싶다고 했어. 꿀꿀. 아이고, 기특해라. 정말 효성이 지극한 돼지로구나. 국밥을 받은 호랑이가 신이 나 돌아서는 순간 할머니가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우와! 호랑이 살려! 뭐야? 호랑이? 호랑이란 말에 몹시 화가 난 할머니는
국밥을 호랑이 머리에 냅다 쏟아부었어요. 일단이냐! 아, 이제는 꼬리가 문제로구나. 며칠 뒤 천둥과 마른 번개가 치는 날, 호랑이는 쇠꼬챙이로 꼬리를 돌돌 말고 비싼 꼭대기 뾰족 바위로 올라갔어요. 제발 꼬리에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전 완벽한 돼지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이야, 진짜 돼지 꼬리 같네. 이번엔 진짜 국밥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이고, 할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고, 나를 이제 어떡하라고. 동네 사람들은 목 놓아 우는 호랑이를 보고 할머니가 키우던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돼지야, 어서 가자. 이거 가서 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결국 호랑이는 돼지들과 함께 우리에 갇히고 말았지. 난 돼지가 아니야.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목고랑이는 이제 누가 봐도 완벽한 돼지였으니까요. 난 돼지가 아니야. 이야기 끝. 국밥 먹으려고 돼지가 되려다가 진짜 돼지우리에 갇혔네. 꼬부라, 아빠 물 좀 갖다 줄래? 힘들어요. 슈퍼맨이었으면 벌써 가져다 줬을 텐데. 어, 맞아. 난 슈퍼맨이지. 잠깐만요. 여기요. 고마워. 난 이불 좀. 슈퍼맨 부탁해요. 알았어. 슈퍼맨 출동. 자, 여기. 됐지? 이번엔 또? 나 슈퍼맨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호랑이는 꿀꿀꿀 돼지가 될 거야. 발은 뻗고 코는 납작하게 꼬리는 더블더블. 그런데 이가랗잖아. 국밥이 없네. 끌려가네 호랑이. 돼지처럼 끌려가.